구독, 좋아요, 콕! . 그 깨진 물건은 아닌 땐 부정을 이런 들어온다 그러고 귀신이 따라든다 그래서 집에 두서도 안 되지만 거울은 특히나 도선 안 된다. 사자운이 따라든다 그러죠. 그러니까 깨진 물건 어지간하면 집에서 삐 처리하시고 그리고 집안에 두면 안 좋은 게 또 뭐가 있느냐면 화분으로 그 가시가 돋친 선인장은 집안에 우환을 깃든다 그래요. 그리고 찔리는 가시가 있잖아. 안 했던데 자꾸 말 그대로 집에 찔린다. 그 표현 그대로 안 좋은 살을 자꾸 누른다고 해갖고 가시 돋친 나무는 안 좋다라 그래요. 그리고 건강에도 솔직히 좋지는 않아. 사람이 가시에 찔리면 어때? 아프잖아. 피가 나잖아. 몸수가 사나운 나무니까는 인테리어적으로는 집안에 두는 건 안 좋다. 다만 사업장이나 영업장 입구에 들어온 입구 밖에 있잖아. 안에 들어놓는 건 말고 밖에다가 이렇게 두면 아닌 땐 사람들을 돌려세운다고 해갖고 그런 쪽으로는 사업장, 영업장에 두는 것도 좋다고들 해요. 그리고 집안에 나무를 두는 것도 좋고 생화나 조화를 두는 것도 참 좋기는 한데 생화나무를 둔다고 하면 그 집안의 대주는 집안의 제일 가장인 아빠, 키가 높은 생화의 나무는 놔두지 말라고 그래요. 높은 나무보다는 나보다 키를 좀 낮춘 생화나무는 괜찮다. 요즘에는 이제 조화들 많이들 두시잖아. 나무를 왜 이렇게 천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나 꽃나무 있잖아. 살아가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관하다라고 일러드릴 수 있고. 가구가 요즘에는 다 나지막하잖아. TV 다이나 쇼파도 그러고 테이블이든 이렇게 낮게 요즘에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높은 가구로 두지 말라는 건 집안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둘러싼다고 해서 탁 트이게 보여지는 나지막한 가구를 많이 두라고 해요. 그리고 공간이 또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좀 넓게 보이게 그러면 좋은 기운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듯이 해오리가 돌듯이 좋은 기운이 따라든다고들 해요. 그러니까 가구들 나지막하게 한번 배치해 보세요. 요즘에는 영정사진 같은 건 집에다가 이렇게 아버지, 할머니, 할아버지 이렇게 사진으로는 두고도 보시는데 굳이 옷이나 뭐 물건들 있잖아. 살아생전에 내 아버지고 내 할아버지고 내 할머니고 이렇다 하지만 죽어서는 말 그대로 조상에 가기 전까지 죽어서는 귀신이 된다고도 하잖아. 귀신의 물건 내가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집안에 아픔, 몸수 건강이 안 좋을 수가 들어차고 그리고 그런 물건이 있다 보면 밖에 나갔다 들락날락 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. 그럴 때 부정한 살들이 많이 차고 든다고 해요. 살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귀신이야. 그러니까 집안에 부정한 귀신이 차고 들고 사자 기운이 따라들기 전에 집에서 어지간한 거는 유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들 중에 뭐 금붙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 입고 다녔던 옷이라던가 지녔던 그런 물건들 있잖아. 그런 거는 어지간하면 좀 처분하시는 게 좋아요. 아 말이 또 반복돼. 또 말렸잖아. 귀신이가 선인장은 아닌 땐데부터 말렸어. 말 말렸어.